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인천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일단은 그 유튜브에서 보시고 이제 신청해 주셔서 오신 거잖아요. 네. 저랑 오늘 초면이시죠? 네. 초면인 사람 앞에서 노래하기가 굉장히 좀 네, 익숙치 않으실 텐데 일단은 노래를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불러주셔야 돼요. 아, 네. 네, 어떤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이요.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비밀의 화원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혼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난 다시 태어난 것만 일단은 많이 떠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떠셔가지고 역시 아니 떨렸는데 아 많이 떨리셨어요? 네 그래도 너무 차분하게 노래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역시 마음이 제일 약한 사람 나구나 네, 저는 처음 보는 사람 있으면 많이 떨거든요 지금 노래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근데 음감이나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너무 좋으시고 네. 그냥 그 아주 보편적인 그냥 여성분들이 노래를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안 해본 그런 분들 스타일로 노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냥 목만 사용해서 음 맞추는 스타일 그래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알려드릴 것도 많이 생각이 나고 혹시 본인이 혼자 노래 연습하실 때 제일 좀 고민이거나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지금 제가 2년 전에 갑상선 수술을 했거든요. 아, 네네. 그러고 나면서부터 이제 높은 음을 올릴 때마다 예. 쪽 어금니 아래쪽 쪽이 이렇게 잡아당긴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서 높은 음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거기를 이제 보통 이제 고음이 안 되신 분들이 그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우리가 레슨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이제 그때 그 좀 몸이 안 좋으실 때 거기가 약해지잖아요, 아무래도. 네. 예, 그리고 뭐 입원하시고 막 말도 많이 안 하시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밸런스가 좀 달라져서 노래하는 느낌이 좀 이상해지니까 좀 힘을 많이 주고 계시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일단은 혹시 숨 마시고 뱉는 뭐 그런 건 연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카순이 영상 보면서 네. 그 훌라후프인가? 아, 네, 네. 하는 거 보면서 했는데 네. 잘 안 돼서 잘 모르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 웜업으로 아까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여기 있잖아요 네. 이거 하실 때 그 훌라후프 돌리듯이 몸을 조금만 한번 돌려볼게요 예, 그렇게 돌리시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돌리고 계시고 제가 틀어드리면 불러보세요 네. 해볼게요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네. 예. 일단 방금 혹시 차이를 느끼셨어요? 아까 부르셨을 때랑? 나가는 게 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예, 그냥 긴장하신 상태라서 더 느껴지실 거예요.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힘이 더 들어가실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까 망가타가 기억나시죠?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드린 것 중에 몸에 힘 빼고 싶으면 훌라후프 돌리면서 노래를 해라 했는데 방금 해보시니까 좀 느껴지시죠? 진지하게 하니까 그렇죠. 네.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도움이 돼요. 진지하게 안 해서 그런 거지. 일단은 그러면 마시고 뱉는 건 연습을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일단 마시고 뱉는 것부터 좀 알려드릴 건데 네. 라이트하게 일단 마시는 건 그냥 혹시 등산 같은 거 다니세요? 아니요. 그럼 운동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운동은 그냥 헬스. 헬스? 네. 그러면 왜 세트 마지막쯤 힘들게 힘들게 이제 뭔가 운동하고 나서 이제 숨이 막 이렇게 헐떡헐떡 거리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몸에 숨이 부족하니까는 되게 열심히 이제 숨을 마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헐떡헐떡 거릴 때 그때 상태 있죠. 몸의 상태. 그때를 좀 상상하시면서 최대한 그냥 깊게 마셔주시면 되거든요. 숨을. 한번 해볼까요? 네. 코로 한번 쑥 마시고 그다음에 후 하고 뱉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후. 좋아요. 다시 한번 마시고 후. 예,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게 중요해요. 머리로 노래하실 때 있잖아요. 마실 때 막 몸이 깊게 마시려고 불편해지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깊게 마신다고 생각을 진심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몸이 버거운 것보다는 편하게 마시는데 진짜 깊게 마셔야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다시? 네. 예. 좋습니다. 한번 더 깊게 마시고. 후.
예, 좋아요. 이때 손을 아랫배 위에 올리시고요. 이번에는 깊게 마시는 건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잖아요. 깊게 마신 다음에 그 앞에 지금 저 음표 붙어있는 창문 보이시죠? 네. 거울 옆에. 그쯤 초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저 초를 후 하고 불어보시는 거예요. 깊게 마신 다음에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올리고 깊게 마신 다음에 한 이쯤 초가 있으면 그냥 꺼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남자애들은 꺼보세요 하면 막 이러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초가 흔들릴 정도 쭉 꺼보시면서 배 위에 손만 올려놓고 계셔보세요.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예, 좋아요. 이때도 아까 깊게 마신다는 것도 그냥 깊게 마셔야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댔잖아요. 이것도 아, 초가 흔들리게 해야지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 더 해보시면서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보실게요. 오케이, 한 번만 더. 예, 초를 끌려고 하니까 배가 어떻게 되시던가요? 들어가죠, 그쵸? 네. 노래를 할 때 방금 초 끄실 때처럼 배가 움직여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저를 이제 만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한 시간 레슨 하는데 제가 뭘 얼마나 많이 알려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누님 인생은 좀 달라지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말하는 인생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실 때나 노래를 하실 때나 어쨌든 소리는 내는 행위를 할 때 배가 방금처럼 움직여야 된다는 것만 인식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노래 불러보실 건데 배 위에 손 올리시고요. 지금 방금 숨 마시고 뱉는 거 이제 딱 깨달으셨죠, 그렇죠? 네. 깊게 마시고 초 끄듯이 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바람을 타고 여기를 바자가 먼저잖아요. 바자를 뱉으실 때 초 끌 때처럼 불어주시고 배가 초 끌 때랑 똑같이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본인이 느끼기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럼 그냥 노래를 멈춰주세요. 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운표가 태어나네. 오케이. 자, 어떠세요? 노래하시는 게 지금? 훨씬 편해요. 편하시죠? 네. 아까 그 목 밑에 아직은 안 오죠, 지금? 아, 네. 네. 자, 이제 여기서 본인도 이제 좀 아시겠죠? 네. 배가 아, 이렇게 초불 때처럼 들어가만 주면 되는구나. 근데 원래 저한테 이제 직접 배우시면 제가 좀 더 과하게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과하게 해줬을 땐 꼭 그걸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고 유튜브 정도로 이제 노래를 배우시는 분들은 라이트하게 이 정도만 해주셔도 엄청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초 끌 때처럼 들어가게 해야지 이거는 이제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네. 다음 방금도 이제 노래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영상을 찍을 때 얼마나 내가 세심하게 고민을 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게 방금 배를 넣으셨잖아요. 네. 넣으시니까 소리가 쭉 잘 나가는데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좀 불편하셨을 거거든요, 중간에. 그게 다 아발음이었어요. 아름다 하면서 한번 꺾이고 음표가 되어나네 이렇게 내셨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나네. 아발음을 항상 제가 유튜브에서 강조를 하는데 저희가 아발음을 그냥 대놓고 어발음으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버럼을 터고 널어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예, 배가 들어가게 하고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나네. 오케이. 자, 지금 아까보다 더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발음이 보통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왜 외국말은 아가 되게 닫히는 아잖아요. 영어 AH를 상상해보면 영어는 아 이런 느낌인데 한국말만 유독 아가 아란 말이에요. 이거 보면 딱 듣기에도 호흡이 새는 발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뱉고 계신데 더 세게 만드니까는 얘네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노래는 숨이 내 몸에 얼마나 붙어있느냐 싸움이거든요. 근데 가만히만 있어줘도 노래가 되는데 이렇게 넓어지니까 노래가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아, 노래를 할 때만큼이라도 아발음을 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 어떤 방식이 좋냐면 오늘 해볼 거는 일단 어같이 방금 잘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를 어로 해보실래 하면 못하거나 좀 애매하게 하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아발음을
되게 들리게는 했는데 어 같은 모양으로 잘 하셨거든요 지금. 근데 대놓고 어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그 정도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뭘 해주시냐면 R을 할 때 앙 한번 해보실래요? 앙. 예, 약간 앙탈 부르듯이 앙 이렇게. 앙. 약간 사과 깨문다 생각하고 앙 해보면은 벌어진 입 말고 이 뒤쪽 입이 이렇게 다물리거든요. 엉 해볼까요? 엉 하고 소리 쭉 내보세요. 느껴지세요? 여기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 네. 아발음을 할 때 거기가 꼭 이렇게 붙으면서 아발음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바람이잖아요. 네. 그럼 바람이 바람 이게 아니라 바람 앙앙 앙앙 해볼까요? 앙앙 예, 파 해보세요. 방 예, 그렇죠. 약간 어, 그런 시도도 좋아요. 방도 괜찮죠. 다시 해볼까요? 방 예, 그런 느낌으로 얘가 파 열리면서 나는 게 아니라 파 잘하셨어요 방금. 그런 느낌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발음이. 그리고 그거랑 동시에 아까 R을 어처럼 해보면 R은 입이 이렇게 가로로 벌려지는 느낌인데 어처럼 하려니까 얘가 다시 오므라들잖아요. 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오므라 주시면서 안까지 같이 해주시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이렇게 호흡이 안 세는 상태가 되거든요. 할 수 있겠어요? 해볼게요. 네. 바람을 타고 날아 음표가 하면서 확 열렸죠, 그렇죠? 그리고 새들은 걱정 없이 하실 때 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지 않지만 소리로 들으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소리가 너무 다른데 방금 새들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새들은 들어가면서 나와야 돼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나이스. 여기서 방금은 아까보다 훨씬 많이 다쳤거든요. 음표가까지는 됐거든요. 음표가 되어 나네. 음표가 되어 나네. 근데 입이 넓어버리니까 이게 본인이 이걸 붙이려고 하는데 잘 안 붙는 거예요. 입을 같이 오므려 주시면 음표가 느낌으로 음표가 하고 다치거든요. 음표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음표가 되어 나네 이렇게 하면 잘 다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 나네. 나이스. 자신 있게 한 번만 더 할게요. 잘하셨어요 방금. 지금 혹시 느껴지세요? 본인 목소리 본인 게 들리시죠? 네. 느껴지세요 지금? 아 네. 예전에 그 건강했던 목소리가 나고 있다 지금. 저음에서 원래 아까는 이렇게 아아아아아거나 하하하하하거나 멈춰있는 소리를 내셨거든요. 지금 갑자기 콧소리가 살짝 나면서 그 음색이 나오고 있잖아요. 후렴에서 나던 목소리가 이런 느낌으로 잡아가시는 거예요 노래를. 지금 벌써 별것도 안 했는데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평생 그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습관 있죠. 그걸로 불렀던 게 아까 처음에 부르신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편한 거 그걸로 부르신 게 뒤에 부르신 거거든요. 지금 그 행동을 하는 게 불편한데 불구하고 변화가 들린다면 편해지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뭔가 보고 노래 연습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해도 뭔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달라진 것 같긴 해도 어차피 내가 하던 게 더 나은 것 같고 이러니까 자꾸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인식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은 뭐 알을 좀 오므려줘라 물어줘라 이걸 인식을 하셨으면 적어도 이게 편해질 때까지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독학 20년 선배잖아요 제가. 대체적으로 내가 땡겨서 보는 영상들 있죠. 뭔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뭐 하나 되게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그런 영상들은 끝까지 해보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는 원래 하던 것보다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가. 예, 그래서 혹시 혼자 계실 때도 뭘 보고 하시고 싶으시면은 해봤을 때 이상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하게 움직여질 때까지는 해보는 게 좋다. 그러면은 보통은 다 좋은 얘기들이거든요. 제 채널에서만 보시면 나쁜 얘기를 들을 일은 없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끊기 전까지는 배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아 발음할 때 어 같이 모아주고 다치게 하는 거 이것만 신경 계속 써주세요. 향기 나는 연필로 쓰는 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오케이. 자 방금 보면 대체적으로 다 비슷한 음으로 갈 때는 꽤 익숙해지셨거든요.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얘가 음폭이 굉장히 많죠.
항상 제가 포인트로 잡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발음하고 음폭이 갑자기 뛸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만 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왜냐면 딱 그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유튜브로는. 방금 하실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젖지 않아 하실 때? 젖지 않아 일단 순간적으로 왔어요.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나나나나 그냥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시도를 더 해주시면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배가 다시 밀려나오지 않게 신경 쓴다. 처음에 너 잘 힘들게 넣었잖아요. 그러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계속 넣어주는 느낌을 준다가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그 고양이 소리 있죠. 코맹맹이 소리. 아, 에 이런 소리. 예, 그래서 여성분으로 따지면 약간 앙탈 부릴 때, 애교 부릴 때 내는 목소리 있잖아요. 아, 뭐야 하는 여자는 없잖아요. 아,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목소리. 그런 걸 내면 고음에 굉장히 그 유리한 모양이 돼요. 비가 와도 아 뭐야 이런 느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젖지 않아 하면 이게 얇아지잖아요, 소리가. 그래서 배는 들어가게 앙탈 부리는 목소리.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 좋았는데 고음을 갈 때 제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몸이 저음 낼 때보다 빨라지는 거예요. 방금 비가 와도 젖! 빨라졌잖아요. 차라리 느려지면 유리하거든요. 빨라지면 불리해요, 무조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안 쫄아야 돼요. 원래 하던 대로 움직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얇은 목소리 있잖아요. 앙탈 부리는 목소리. 그걸 남성분들한테 표현할 때는 여자 목소리 따라할 때라고 얘기를 해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번 해볼까요? 믿을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오케이, 방금 너무 좋았어요. 그 방금 천천히 움직이려니까 내쉬는 느낌이 좀 애매하죠. 그 애매함이 있어야만 그 본인이 여기가 안 아픈 거예요. 방금 안 아프셨죠? 뭔가 걸리지 않았죠? 그거가 무서우니까 자꾸 피가 와도 쫙 하면서 여기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몸을 천천히 얇게 이렇게 하면 피가 와도 좋지 않아 하고 난단 말이에요, 소리가. 근데 얘가 피가 와도 쫙 하면 여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그 밸런스가 무너지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음정 올라갈 땐 천천히 내야지. 그리고 소리는 항상 어디 가서 붙거든요. 제대로 날 때는 얘네가 막 예를 들어서 이게 젖이라는 음이면 이게 소리예요. 이 손이. 그럼 얘가 여기 가서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는 느낌이에요, 소리라는 건. 그러니까 젖자에서 아 났다 하고 비가 와도 젖 하고 멈추면은 노래가 안 되는 상태인 거고, 젖 하면 뭔가 약간 뒤로 가잖아요. 그냥 계속 가고 있어야 돼요. 가서 붙는 느낌. 비가 와도 젖지 않아 하고 그냥 계속 가고 있는 느낌으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와, 방금 너무 좋았는데 너무 이 야속하게도 마지막 발음 두 개가 아 발음이었다. 예. 거기를 모아주기까지 해주셔야 이쁘게 납니다. 근데 방금 젖지는 너무 편하셨죠? 거기가 제일 높은 건데. 네, 다시 해볼까요?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아, 슈퍼 나이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로 좀 나가는 느낌만 더 생기면 목소리가 이뻐지는 거예요. 방금은 연결다리 있죠. 왜 뭐 이렇게 투석기 같은 거 보면 돌이 놔져 있고 이렇게 붕 해서 날아가잖아요. 그 소리를 받아줄 수 있는 연결다리를 방금 만드신 거예요. 아냐,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소리가 젖지 않아 나갈 수 있게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 모양만 안 잊어버리시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노래를 할 때는 이렇게 좀 옹기종기 모여있는 느낌으로 간다. 음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네가 이렇게 됐으면 됐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끊고 한번 쭉 가볼게요. 네. 없이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와, 다 너무 잘하셨는데 좀 빨랐죠? 내면서 느껴지시죠? 네. 아까 그 느낌이 아니다. 네. 거기서 지금 느리기만 했으면 딱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얇게는 내시잖아요. 지금 비가 와도 젖 얇아졌잖아요. 그렇죠? 얇으면 다 올라가요, 음정은. 얘가 이런 느낌이면 다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면 안 올라가요. 이거를 할 때 여기가 아파지는 이유는 얘를 잡고 몸이 본능적으로 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쁜 힘으로 이 모양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금 오늘 배운 것처럼 옹기종기 잘 모아서 과하게 힘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들 것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노래가.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는 되는데. 네. 아, 근데 오늘 안에 잘할 순 없어요, 절대. 근데 사람들은 이미 여기까지 있죠. 이것만 봐도 다 놀라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원래 본인은 잘 안 느껴요. 그냥 열심히 배워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발 약속해 주셔야 될 게, 저랑 없을 때도 좀 해주셔라, 까먹지 말고. 그러면 분명히 한 석 달 뒤에 저한테 댓글 써주실 거예요. 선생님 그때 받고 갔던 사람인데 노래한 게 너무 편해졌어요 하고. 정말 이런 것만 고쳐도 한 1000배는 편해져요, 정말. 예, 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아까 그 졌지만 신경 잘 쓰시고. 네.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와, 조금 빨랐는데 그래도. 하다 빠른 거 느껴져가지고 느리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아직은 좀 소리로 느껴지실 텐데,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 의식하다 보면 이제 소리랑 배랑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반응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배를 좀 천천히 넣으면 돼요. 비가 와도 젖지 않아. 뭔가 이런 느낌이 못 나오게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건데, 행동 자체가 비가 와도 젖! 이게 아니라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약간 나사 하나 빠져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훌라후프 같은 거 돌려보면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빨리 못 움직이니까. 예, 네, 한번 해볼까요?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나이스. 예, 여기 뒤도 이제 한번 가볼게요. 방금 요 정도도 조금 빠른 건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잘못 듣는데 라는 느낌은 아닌 거예요. 방금 그냥 조금 부담스럽겠다 약간 이 정도 느낌인데, 점점 그렇게 느리게 만드시면은 그게 이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래 뭐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이렇게 잡는다. 근데 제가 지금 자꾸 이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힘을 쓰겠죠? 근데 그 힘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겉에서 쓰고 있는 애들이 나쁜 애들이고, 이걸 못하게 했을 때 움직여주는 애들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거를 막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 연습이 좀 짜증나요, 되게. 좀 불편하시죠? 막 몸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예, 곡에 딱 그런 느낌이에요. 발성 연습하는 느낌. 한번 더 해볼게요.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들려. 넌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네, 너무 좋아졌어요. 예, 네,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난 다시 태어난 것만 여기 하실 때 음정 내는 게 지금 훨씬 덜 버거워요. 아까 처음 부르실 때보다 음정 올리는 게 그렇게 별로 힘든 게 아니죠. 방금 난 다시 태어난 건 그냥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맞는데 만자가 젖이랑 똑같아요.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 나의 조라마. 음을 빼고 다 좋았다, 그렇죠? 맞자가 벌어지니까 음을 갈 때 쫙 쏟아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계속 새는 모양으로 나온 거고,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초라한 마음을 이렇게 다쳐야 초라한 마음이 이렇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소리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비가 와도 젖지 않아. 넌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나이스. 그대 나의 조란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지금 보면은 감을 너무 잘 잡고 계세요. 방금 맞자가 안 됐던 이유가 그걸 아예 못해서 안 됐던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정도가 덜해서 깨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깨질 때 느낌이 제일 안 좋아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보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가 훨씬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겨내고 계속 해주셔야 된다. 이게 근육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는 데까지 시간이 아무리 천재여도 3, 4일은 걸려요. 그러니까 계속 좀 해주시면 좋다.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다시 태어난 것만.
나이스.